제 사인입니다. 아 근데 애들이 받아보고 야 이게 씨발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네 이랬는데 내가 아니 잘 봐봐 이랬더니 애들이 잘 보더니 주둥이 방송 이게 읽히네? 이런 애들 하게 어제 집들이를 두 번 했거든요. 원래는 저녁에 남자애들을 보기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캘린더 안 적어놓고 까먹은 거야. 여자애들이 걔네도 집들이 오겠대 토요일에. 근데 내가 까먹고 있다가 어? 달력보니까 아무것도 없네? 어, 그냥 와? 이랬다가 이 중년성을 잡아버린 거야 내가. 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안 친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야 너네가 낮에 와 이러고 여자도 낮에 두고 여자애들 진짜 안녕 이러고 집에 보내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남자애들 차가 왔어요. 걔네 가고 남자애들 안녕. 또 집들이 하면 집주인이 음식비 내야 되잖아. 돈 존냈었어요 어제. 그랬고 이 얘기가 왜 나왔지? 이제 그 저녁팀 남자애들이랑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야 우리 회사 동료 여동생이 네 팬이래 사인 좀 해줘 이러는 거야. 애들이 야 맞다 맞다 내 동생도 맞다 맞다 내가 안 내도 너 종이 없냐 이래. 내가 또 마침 집에 A4용지를 사는 게 있거든요 보드마카랑. 야 전에 사둔 거 있는데 했더니 야 넌 집에 A4용지도 있고 연예인 다 됐다 이러는 거야. 뭔 쌉소리야 이러고 뭐 마카로 술 마시다 말고 이러고 이름 뭐라고? 어 이러고 이러고 사인해줬음. 우리 집에 사인했어요. 내 사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 사인이 좀 바뀌었거든요? 어 이래요. 그니까 애들 이거 보고 이게 뭐냐고. 응? 그게 주둥이 방송 흘렸쓴 거야? 흘렸으면 존나 있어 보이더라. 그래서 애들이 아 이러면 못 알아본다고 했고 입술이라고 그러래.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그려줬어요. 이렇게 제 사인입니다. 아 근데 애들이 받아보고 야 이게 씨발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네 이랬는데 내가 아니 잘 봐봐 이랬더니 애들이 잘 보더니 주둥이 방송 이게 읽히네? 이런 애들 하게 잘 봐요 읽혀요 여러분들. 그치 읽히지? 읽히면 된 거야. 거기에 이제 여기에 투 잼민 만수무강 하세요 이렇게. 어 그리고 이제 여자 팬한테는 이걸 해주고 남자 팬한테 하트를 해줬어요. 오 그리고 이제 다 씨발 남자애들이잖아? 어, 남자애들이 부탁받고 뭐 사인을 받은 거잖아? 애들이 숨쳐먹고 아니 애들이 오픈카를 타고 왔거든요? 한 명은 오픈카에 올려놨다가 시동 부르는 거지 이렇게 날라가라 그러는 거예요. 그거 오오오 이렇게 잡아 야 잘 챙겨 이랬더니 다른 한 명이 어 맞다 맞다 이러고 주머니에서 꼬이 꺼내 이러고 한 여섯 번을 접었어.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줘도 되냐 이래. 다른 한 명이 야 너는 구겨진 게 다행이네 나는 김치국물이 묻었어. 김치국물이 묻었어. 뭔지 알죠? 이렇게 고기 어 고기 여기 라면 국물 이렇게 묻어있어. 그래서 내가 그 모바일 서비스 가능하니까 카톡 보내라 그랬어요. 메모 딱히 하고 사인해주겠다고. 아니 근데 얘들아 사인이 이러니까 되게 민망해. 그러니까 요즘 좀 많거든요. 요즘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뭐 특별한 날 아니면은 나가서 안 먹거든요 제가. 근데 이제 나가서 먹다가 누가 나 알아보죠? 그러면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.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해주는 나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조금 뭔가 좀 민망해. 아 이게 맞나 싶어 이렇게 해주는 게. 종이에 입술 찍어주라고요? 그거는 더러워요. 이 멋있는 걸로 바꾸라고? 이거 약간 너무 어 성의 없잖아 이거는. 입술만 그리라고? 아니면 이건 어때? 어때? 마우스를 그리고 감안해야 돼요. 괜찮아? 야 그러면은 내가 사인을 바꿔버린데 옛날 사인 받은 사람도 어떡해? 시즌2는 예비요. 사인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? 그런 적이 있어요. 식당에서 동생이랑 이제 동생 밥 사주느라 동생이랑 밥 먹고 있는데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. 내 주변 사람 나한테 연예인병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 알아보면은 나 알아보는 느낌이 있어.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. 사람들이 어, 이를 이른단 말이야. 모를 수가 없어요. 괜히 화장실 가면서 어... 내가 먼저 아는 척하기도 애매하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눈이 나랑 뭐 마주쳐. 눈 마주치면 나도 이거를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러고 눈 마주치면 눈 마주쳤다가 깔아야 돼 눈을. 그리고 핸드폰 아는 척해요.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 구독창을 켜갖고 구독 버튼 누른 거 보여주려고 이러시고 이러고 와 멀리서부터. 나 존나 설날에 세뱃돈 받은 잼민이 마냥 그냥 존나 모르는 척해. 왔냐 왔냐 오고 있냐 왼쪽에서 아 오고 있다 오고 있어 존나 모르는 척해. 어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아 저기 혹시 나올 수가 내가 예 맞아요 이러면 아 저 이거 구독자거든요 이러면 보통 100에 90정도 레퍼토리가 이래요. 근데 동생이랑 먹으러 갔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동생이 자꾸 그 방송계 비방용 얘기들 있잖아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. 나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얘기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뭐 아무도 안 알아봤으니까. 그런데 이제 계산하러 나갔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카드를 봤더니 긁고서는 갑자기 여기 앞에 있는 종이판을 뒤집으시는 거야. 그러더니 사인해주세요. 그 찐으로 개당황했어요 진짜. 식은땀이 뽑으면서 내가 씨발 무슨 얘기했지. 되게 심착하였어. 보통 막 어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그분은 사인해주세요
구독자예요. 너무 당황스러워. 내가 무슨 얘기 했지 마 이거부터. 그래서 사인 아까처럼 주둥이 봐서 흘겼다고 나왔어요. 사인 흘겼으면서 이름 딱 적어드리고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. 뭐 건강하세요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. 쓰면 좋잖아요. 그래갖고 아 뭐라 적어야 되죠? 아 잘 먹고 갑니다 적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배심의 드립 쳤거든요. 그랬더니 그냥 주세요. 이러고 드리고 나왔어. 드립이 실패했어. 드립 나왔는데 문제인데 핸드폰 충전을 맡겨 놨거든요. 그래갖고 가다가 다시 들어가갖고 그분한테 저 핸드폰 충전 이러고 나왔어. 아니, 알아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혹시나 이제 그분이 지금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은, 제가 이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, 그랬던 게 아니고요. 제가 진짜 찐으로 당황해가지고, 제가 정황이 없어갖고, 이런 거예요.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 있었는데, 제가 막 당황해서 그런 거거든요? 혹시라도 이제 뭘 들으셨다면은, 오늘 그때 귀신해주세요. 하여튼, 여러분들, 알아보시면은, 알아보자마자 티를 내주세요.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. 전에 국밥집에서 알아봤을 때, 너무 난리 피우고 좀 그렇거든요? 근데, 뒤늦게 얘기한 것도, 당황스럽거든요. 알아보시면 그냥 아 알아봤어요만 얘기해주세요. 뒤늦게 이제 저 사실 님 알아봤어요. 그런 분 되게 많아요. DM으로 막 님 혹시 어디 지나가셨었어요? 님 어디 백화점이에요? 그러면 존내 시민단 나요.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지. 그냥 알아보고 그 당시 알아봐주세요. 아 하여튼 알아봐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우가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여러분들. 제가 막 와 이렇게 안 반겨주신다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. 좋아해주셔서. 아, 예 요봐 하나 둘 셋.